네, 안녕하세요. 와우TV 티타임의 DJ 한민 그리고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태원의 황제 진정한 이태원의 갓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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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이태원 네. 코난 씨를 모셨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태원의 황제라는 닉네임이 저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요. 저는 그냥 이태원 원주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태원에서 네. 워낙 많은 클럽에서 음악 감독도 하셨고 네. DJing도 하고 파티도 하시기 때문에 네. 이태원 하면 그 코난 하면 이태원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이미지가 네.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난 씨의 소개 자기 소개를 한번 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어딜 보고 얘기하면 되죠? 여길 보면 되나요? 네, 저기요. 메인 카메라가 저거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DJ 코난입니다. 디스코 익스피리언스라는 크루로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드엔드라는 크루로 활동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냥 음악 즐기면서 네, 한량처럼 놀고 사는 DJ 코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난 씨에 대해서 방금 이제 자기소개도 하셨지만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난이 유명하고 음악을 잘 튼다는 건 다 아는데 그렇죠. 관계자들은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코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계신데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아, 네, 저는 우선은 DJ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태원의 조그마한 그 유니온 또는 화부로 불리는 그런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드엔드라는 크루의 일원으로서 그다음에 디스코 익스피리언스라는 크루의 일원으로서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에서 음악 감독 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음악 감독 일은 이제 안 해요. 아 이제 안 네, 하세요? 네, 1년 조금 지났네요. 아, 그전에 그 엄청 많이 네, B1이라는 네, 비원하고 그 뮤트하고 네, 그 두 군데 클럽에 네, 음악 감독을 했었죠. 아, 네. 네. 혹시 그만둔 계기가 있어요? 아, 괜히 궁금하네. 그런 거는 나중에 술 먹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아, 네, 네. 지 감독 술 좀 사오세요. 어떤 소주로 가시는데요? 네, 네. 지금 화합으로 가시죠. 그리고 원래는 패션 MD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 뭐 이런 말을 뭐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너무 옛날 일이라서요. 제가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멋부리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다음에 공연 보는 거 좋아하고 네. 약간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뭐 대학교를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바로 일자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갖고 네. 그냥 의상, 그러니까 수입 의류 쪽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좀 잘 풀려갖고 그냥 판매직에서 그냥 뭔가 사입을 하는 약간 그런 MD 위치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그게 제가 21살, 2살 그때 얘기예요. 아, 그 진짜 예전 네, 1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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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네 아, 농담이고요. 저 아직 어려요. 그러면 처음으로 DJ 섰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네 그 말씀하시는 그 DJ라는 게 믹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믹싱을 거죠? 하는 DJ요. 네, 네. 그 예전에 제가 한 24살 때였나? 네, 그때쯤에 그 원래는 오토바이 타고 노는 걸 좋아해갖고 네, 막 여기 막 명동이다, 압구정이다 이런 데 친구들끼리 많이 네.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태원을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제 친한 친구가 되게 괜찮은 장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재밌는 가게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던 곳이 이태원에 있는 바 나나요. 지금 클럽 베뉴 자리. 아 베뉴 자리. 네. 아. 그런데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별로 없고 뭐 외국 애들이 그 레게 틀어놓고 그 퍼커션을 라이브 이렇게 치면서 아. 네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때 그 당시 저도 레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너무 좋아갖고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 맨날 가다 보니까는 거기 사장 형하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크루처럼 정말 친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놀러 다녔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뭘 하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같이 그냥 놀기만 하는 사람이지. 근데 제가 취미로 뭐 스크래치 세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때. 아 그러면 믹싱을 하기 이전에 이미 스크래치로 디제잉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취미로요. 네. 네, 제가 맨 처음 배우게 된 게 저기 렉스 형한테 배웠었어요. 아. 네. 2001년도 그 정도? 1년도 2년도 그 정도에 렉스 형한테
처음 배웠는데 그때 렉스 형이 잠깐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갔다가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저는 정말 그냥 두 달 동안 딱 배우고서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겸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제 돈 모아갖고 턴테이블부터 사고 네. 그냥 스크래치를 집에서 막 막무가내로 하다가 또 막 좋은 사람들 만나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게 됐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은 그 홍대 펑키펑키에서 공연이 있어갖고 턴테이블과 믹서를 딱 들고 거기서 공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바 나나로 갔는데 네. 그 사장 형이 저한테 너 이거 왜 들고 있어? 그랬고 아 형 저 취미로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는 딱 바로 하는 말이 야 미친 새끼야 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말 험하게 재밌게 네.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갖고 아 그냥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서 얘기 안 했다고. 근데 그 형이 바로 음악 틀어보라고 아. 이번에 파티 있으니까는 그때 음악 틀라고 네. 그렇게 해갖고서는 틀었어요. 외국인들이 하는 파티였는데 그때 저는 뭐 믹스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걸 아예 몰랐었어요. 아. 뭐 판도 그냥 제가 들으려고 샀던 판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CD 되게 많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 모르겠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들려주기나 하자 해서 한 이틀 밤을 샜던 것 같아요. 들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준비해갖고서는 그냥 뭐 한 곡 끝나기 전에 그냥 끝날 때쯤 이렇게 한 곡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비트 나오면 막 스크래치하고 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나름 또 신선했는지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 되게 아. 그날 좀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게 활동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DJ 렉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그 스크래치 DJ의 거의 선두주자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1세대죠. 네, 1세대고 네, 힙합 DJ 중에서 네. 상당히 인정받는 네. 아 그분 밑에서 또 스크래치를 직접 배우시고 네. 어. 그러면 원래는 힙합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저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힙합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힙합 뭐 어떤 장르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힙합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 때 딱 중학교 때 해외에서 이제 힙합이 완벽히 그 빌보드 차트에 이제 진입하면서 다 같이 엄청 좋아했던 세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중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나이는 여기까지. 네. 이거 자폭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얼마 전이라 이틀 전에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코난 씨도 그렇지만 그 인물 정보에 나와요. 네. 근데 아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인물 정보에서 그 생년월일을 빼달라고 제가 네이버에 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어요. 네. 아무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코난 씨 나이는 나와요. 근데 코난 씨 나이보다 제가 조금 많습니다. 네. 조금. 네 아주 조금이죠. 네. 입이 자폭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레지던트 DJ로 그러니까 정말 직업적인 DJ로 활동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에요? 아 레지던트요? 저는 아 클럽 레지던트 경험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플레이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네. 그냥 뭔가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그렇게 일을 하진 않았어 갖고 네. 네. 그러니까 밤에 심야 토크쇼가 유행했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고 있는데 그때 아마 동물원이 나왔을 거예요. 아 김창기 씨가 있는 동물원. 네 동물원. 근데 동물원 뭐 아시다시피 동물원의 그 멤버가 의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스라엘 프로프 아 그때 그 토크쇼 자체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가수로서도 충분히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 의사로도 이렇게 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두 가지를 겸업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없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딱 있는데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게 공부였대요. 네. 가장 좋아하는 게 음악이었대요. 음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공부였대요. 공부 진짜 잘하셨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갖고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도 막 음악을 네. 취미로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공부를 생각을 했죠. 가장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은 뭐 그것도 충분히 행복한 결정이 되겠지만 직업이기 때문에 돈과 부딪혀 갖고서는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이 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를 하나 떼버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돈 이렇게 놓고 이게 대립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싫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이가 뭐 좀 그 어리다면 어렸을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여기 머리 뒤에서 레이저가 핑 지나가면서 세상이 온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와 충격이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때부터 그냥 저는 아 직업은 딴 걸,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DJ가 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남겨두고 돈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따로 만들어야 네.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어떤 게 있어요? 아 제가 이태원에 조그맣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일단 그거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DJ로서 말고 그 강의를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네. 네,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태원에서 하시는 가게가 어떤 종류의 가게를? 아 소주집입니다. 아 소주집? 원래 유니온이라는 저기 라운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예, 민원 신고가 너무 세게 들어와갖고 아~ 예, 그 쓰리아웃 당해갖고 벌금을 많이 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화합이라는 그 술집으로 아~ 다시 리뉴얼해서 잘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2차로 화합을 가서 네, 안녕하시죠. 아 그러면 평일에는 주로 거기 계세요? 어 거기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작업실에 있을 때도 있고 강의 나가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즐기면서 하시지만 믹스 스킬들을 보면 되게 테크니컬한 게 많아요. 네.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연습 전혀 안 해요. 아, 연습 안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안 해요. 이건 놀라운데요. 네. 연습 전혀 안 하고 집에 지금 장비도 없어요. DJ 장비, 아, 아 DJ 아, 턴테이블은 있는데 뭐 이렇게 평소에 뭐 연습을 하고 그런 거지만 옛날부터. 그러면 그 대담하고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들은 어떻게 익히게 되고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거예요. 어, 타고난 게 아닐까. 아 장난이고요. 아 장난이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취미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즐기면서 플레이한다 그랬잖아요. 네.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저는 그냥 플레이하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항상 시도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집중해 갖고선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벌써 그렇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쌓여 갖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보통 이렇게 로컬 DJ들은 매일 음악을 틀게 되잖아요. 네. 그건 사실 따로 연습하진 않거든요. 초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DJ를 시작했을 때는 네. 사실 연습을 하는데 매일 틀다 보면 그냥 매일 실전이 연습이고 연습이 실전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코란 씨 같은 경우도 그 바나나에서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또 플레이했던 그 경험들도 있고 경력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렇게 연습을 안 하셔도 네. 충분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런 스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랜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네. 그런 어쩔 수 없이 DJ들은 연륜이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음악을 선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맞춰서 금방 또 분위기 전환시킨다든지 또 제가 알기로는 코난 씨가 디스코 계열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올드스쿨 네. 디스코부터 해서 뭐 사실 누디스코나든지 뭐 그런 약간 디스코의 황제라고도 불릴 정도. 거의 황제네. 황제님으로 오셨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